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생겼습니다. 옆집과 비교해도 더 커 보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조금 이상합니다. 두 집 현관문 열었더니 맞닿아 가운데 걸린 겁니다. 문을 하나씩 밀자 그제야 두 집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씩 닫아봐봐. 하나씩. 저쪽 집 닫고 우리 집 닫고 그대로 닫아줘야지 이제 어느 집이랑 나머지. 입주를 앞둔 세종시 한 도시형 생활주택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사전 점검 때 입주 예정자들이 본 상황입니다. 모두 10세대가 이런 식으로 현관문이 서로 맞닿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쪽방촌도 아니고 고시원도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우리 건지 모르겠다. 이럴 수 있죠. 계단 난간은 깨져 덜렁거리고 곳곳에 물이 샌 흔적이 있습니다. 곰팡이 피고 담배꽁초가 나뉜 겁니다. 미국서 40년 살다 돌아와 한국에서 처음 내 집 마련한 입주민은 낙담했습니다. 행복 도시라 해서 여기를 왔거든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보는 순간 너무 불행합니다. 다른 입주민들도 참다 못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전에 모두 고쳐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안전을 해칠 만한 중대한 하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